짜증나게 왜 자꾸 딸이라고 해요? 딸 안 한다고 했잖아요. 여기 대상이야.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. 이러든지 말든지 안 했다고 우기면 되지 뭐. 별이 집에 없니? 박별. 나 머리 어때? 이쁘지? 아, 너무 짧게 잘랐어. 낯설어. 가볍고 좋기만 한데 뭐. 출산할 때 머리가 많이 빠져서 짧게 하는 게 좋대서 했어요. 예쁘다는 말 안 하네. 안 예뻐? 예뻐요. 별이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네. 기다리다가 엄마하고 같이 오지. 왜 먼저 왔어? 공부하려고. 그 기말고사잖아. 입고 나와봐요. 그래. 별이 옷도 샀어. 자. 덕분에 세련된 스타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. 이번엔 애교로 넘어가는데 또 그러면 가만 안 있어. 바리깡 알지? 순인처럼 확 밀어버릴 거야. 경고했으니까 절대 조심해. 어때? 어? 컬러감도 예쁘고 멋져요.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? 편하고 좋아. 당신 안목이 최고인데? 나왔어? 뭐해? 왔어요. 잠깐만 앉아있어요. 저녁 금방 차릴게. 뭐 찾는 거야? 반지. 음식할 때 거추장스러워서 여기 빼놨는데 없네. 잘 찾아봐. 저녁 멀었어요? 저기 혹시 반지 못 봤니? 여기 놔뒀는데 없어서. 본 적 없어요. 근데 왜 물어요? 저 안 훔쳤거든요? 그런 거 아니야. 혹시 봤나 해서. 혹시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. 저요, 뒤져봐요. 내 방도 가서 찾아보세요. 보라고요! 박별, 말 두 가지 뭐야? 나를 의심하잖아. 새엄마가 나를 의심하는데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? 누가 의심을 해? 물어볼 수도 있지 뭐.